자,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거, 이제 유아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 어린이. 이것도 했죠? 그 다음 청소년입니다. 항상 이 시기별로는 4개씩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 중, 후반,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시기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편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5월 19일에서 24일이 생일이신 분. 두 분이신가요? 예, 이두 분. 혼돈의 시작입니다. 중2병 초기입니다. 중2병 초기는 아직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여지가 많은 분들이에요. 애지간하면 이 시기에 있는 분들은 자극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신들도 모르는 안에 깊숙한 혼란과 분노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동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들은 사실은 상당한 에너지가 돼서 원동력이 되실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거 없어요. 그냥 나를 움직이기 위한 그냥 연소품이에요. 휘발유, 디젤, 뭐 이런 거예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사람을 죽여요. 이 순간에도, 죽이는 이 순간에도 나한테는 이 행동이 선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니까. 결국에 뭐 깜빵 가서 정신을 상하는 건 결과고, 내가 무엇을 하는 행동은 나한테는 최선의 선이에요. 이 최선에서를 결과를 보고 이해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부 무시하거나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5월 19일부터 해가지고 6월 18일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우신 분들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착한 앤지 좋은 앤지, 공부 잘하는 앤지 공부 못하는 앤지, 이 양가감정도 아니고 그냥 혼란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분들과 문카드를 연결을 해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인 자신들만의 캐릭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혼돈의 시작이었던 중2, 솔 카드가 몇 번이시죠? 5번이요. 5번인데 문카드는 뭐죠? 예? 5번에 문카드 7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제 막 혼돈이 시작된 중이에요. 일단 비웃었죠? 느낌 온 거죠?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은 모르고 아는 분은 아는 겁니다, 이게. 겉은 5예요, 교황. 안에는 7, 움직이고 싶은 전차예요. 그런데 중이에요. 뭘할수 있겠어요? 상당히 깝깝한 거예요. 일치시키기가 힘들어요. 애인데 집 나가고 싶은데 모범생기가 난다라는 거죠. 이런 분은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막 달리고 싶어. 근데 어디로 갈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중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 일탈만 꿈꾸지만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최근이 가장 일탈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중년. 그때부터 좀덜 눈치를 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분들은 이 중2병, 우리 중2병 안 사라져요. 근데 이 중2병이 언제부터 나의 원동력이 되시냐면 5번이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좀덜 보는 시기, 중년. 그래서 초반에는 마음의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엔 모범생이라 몰라. 왜냐면 하란 대로 구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안에 7번이 있어서 가끔 오바끼가 나옵니다. 확 미쳐가지고 이렇게 웃다가 왜그 조절 안 돼서 올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뭐 그렇게 좀 쪽팔리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중년 되면서부터 이 중2병이 발달해서 내가 호기심 천국이 돼서요.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거막 해. 좀 모아지진 않아요. 여전히. 그래도 이런 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이 혼돈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철없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노인의 시절이 최고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젊게 사네. 상당히 뭐 철없다 해서 결과를 못 내면 철이 없고요. 결과를 내면은 이승환이 되는 거죠.
뭐 젊네 뭐 무슨 뭐 키덜트 이러면서 되게 막 좋은 말만 쳐발라요. 근데 걔가 이렇게 돈못 벌고 노래 안 했으면 뭐야 동네 병신이지. 키는 쪼다만 해가지고 돈도 잘안 쓰고 어쨌건 그냥 싫어해요 제가. 어쨌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계속 조합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5월 25일에서 6월 2일이 생일이신 분 없으세요? 아니면 6월 3일에서 10일 없 저만 있나요? 네. 제가 얘기 드렸죠. 중2병 겨울방학이에요. 이제 거칠 것이 없는 나이인데 시간도 많고 그런데 저는 문카드가 행맨이고 솔카드는 여사제라는 거. 그래서 매달려 있는 초년의 시기엔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 나이가 들으면서 기운이 빠지면서 아름다워졌을 뿐이에요. 그 전에는 뭐 발목에 있는 거 끊어보겠다, 뭐 어거지를 쓰려고 소리를 지르고 그닥 과히 아름답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분. 그래요. 미쳐 날뛰는 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솔카드가 뭐죠? 2번. 문카드는요? 9번이요. 솔카드는 2번이고 문카드는 9번인데 지금 중2병 말기를 겪고 있어요. 안 웃으시네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자, 겉에가 여사제인데 안에가 허밋이에요. 공주병이 있다는 거죠. 나는 달나가 있는데 겉은 2번이에요. 재밌게도 2와 9의 조합 또는 9와 2의 조합 있죠. 블루 계열의 문카드와 솔카드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기는 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전생이 있으면 뭐 스님이나 성직자나 이런 게 맞는데 어쨌든 욕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더럽게 밝힙니다. 그왜 그러냐면 한배 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전생에 스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저 혼자 만든 게이 도화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매력이 있어요. 앙카박이 좀 특이한 매력이 있는데 중2예요. 어떤 매력이 있겠어요? 좀 미친 매력이 있겠죠. 근데 좋게 보면 미친 매력이고 나쁘게 보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 규범이나 이런 걸 없어요. 너무 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2 말이어서 안 그래도 겨울방학이라서 할거 없는데 여기저기 귀기 뭐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뭐 모두 하러 다니고 모두 하러 되게 쉬운 타입이에요. 이러분들은 현실적인 그라운딩이 상당히 중요하셔서 애지간하면 이 블루 계열이 솔카드 문카드에 같이 뭉쳐있는 분들은 무조건 결혼하시라고 합니다. 아니면 엄한 부모 밑에 있는 게 좋은데 부모까지 엄하지 않다. 근데 당해낼 자가 없어요. 중이면. 이런 분은 부모 형제 말안 듣습니다. 이럴 때는 경제적인 확고한 기반을 가진 남편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기반을 만드시는 데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으신 게 훨씬 더 중요하시죠. 어쨌건 해석을 하실 때이 에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더 나누어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청소년기에 들어가시는데 문카드와 솔카드를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시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있었던 어린이나 유아기 시기에 있었던 분 계신가요? 본인 걸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다라시는 예. 예. 아, 그 유아기. 거울 앞에서 나이. 이제 최초로 내 모습을 알게 된 아이죠. 솔카드가 2번이시고요. 아내 문카드는 7번이세요. 그런데 아이예요. 아이인데 거울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이건 누구? 알고 보니 나. 자, 느낌이 어떠세요? 2번적인 요소가 있어요. 2번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문카드는 7번이에요. 그리고 아이예요. 네? 연예인? 아, 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셨죠? 예. 상당히 훌륭한 애색이세요. 예. 자, 왜냐면 이런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이 날 어떻게 보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건 아니에요. 2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얘기 드리면 돼요. 이분한테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은 남들이 본인을 어떻게 보지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라고 하면 남들이 웃어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뭘 신경 쓰냐면요. 내가 나를 신경 쓰는 거예요. 그 거울에 나만 있거든요. 나를 계속 보는 거죠. 근데 계속 거울만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별로 이렇게 내가 좋아 보여요. 익숙해지니까. 자기의 나르시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에서 상당히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게 상당히 강해진다는 거죠. 거기다 안에 7번 속성이 있어서 자기 모습을 어떤 면에서 되게 명예나 어떤 그런 그냥 외모만 예쁜 게 아니고 또 남이 봤을 때내 개성만 존중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인정이나 이런 것도 꽤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 7번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겉은 보들보들해 보이지만 안은 상당히 날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에 대해서 자각한 식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관심은 나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주변이 외로워요. 주변이 나도 좀 봐줘라고 얘 메시지를 주는데 잠깐만 나 이렇게 좀뭐좀더 보고 아니면 같이 보지 그래 뭐 같이 뭘 보게 나를 보는 거거든요. 상당히 나한테 포커싱돼. 그래서 저분이 단적으로 얘기한 연예인이라는 게 사실 내 무대 위에 나 혼자 연예인이에요. 자기만의 세상이 확실한. 근데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고 그 거울에 본 나를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외모나 어떤 그 커리어나 이런 게 남들이 봤을 때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신경 안 써요, 트렌드에는. 거기다 7번이 있어서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7번의 속성이 이렇게 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 그 연예인 기질이 있는 것도 확실히 있어요. 근데 연예인 중에서도 7번은 조금 더 리드하고 싶어 하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혹시 이 시기 유학에 있는데 한분더 해보실 분 계신가요? 예. 아. 어디신가요? 6번. 자아를 이해하는 시기. 초딩이에요. 이제 학교 갔어요. 학교 갔는데 학교 간 애죠. 집이라는 곳에 익숙한 곳에서 나와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를 배우는 시기인데 낯설다라는 거예요. 낯설고 하지만 신은 나요. 초등학교 1학년 저도 한 일주일은 되게 신났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화장실이 아주 후진 걸 보고 학교가 되게 무서워졌는데 이 초딩은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접하는 시기이고 이제 나라는 거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저런 애들은 저런 옷을 입었네. 저런 뭐 학용품을 쓰냐면서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문카드는 7이고 겉은 9라고 하셨어요. 또 암담하죠? 자, 솔카드는 9예요. 근데 안에는 7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적 느낌으로 아무나 한번 아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해석해 보세요. 이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겉은 9번이신데 안엔 7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제가 꼭 집어 누가 대답해 달라고 할까요? 그래, 오빠. 어떤 느낌이에요? 시주 받으러 다니는 아, 나 뭔지는 알겠어요. 스님인데 7번 돌아다니니까. 이 오빠 매력 터져요. 이 시점에서 본인의 솔카드는 뭐죠? 7번이죠. 아내는 뭐죠? 문카드는? 20번. 그럼 2번이네요. 아, 20번. 아, 7번인데 아내가 20이세요. 본인도 만만치 않아요. 본인은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성격 테스트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시주하러 다니는 스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초딩이에요. 얼마나 그 동자승을 끼고 다니. 아, 시주하러 다니는 동자승이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수익도 생기고. 저게 그 앵벌이 아니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분이요, 저분이 내담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은 뭔가 앵벌이 일으키고 시주하러 다니는 스님 같은 형상이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공감 오지 않아요? 공감이 안 돼요? 정말 너무 재밌는 해석이신데요. 자,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 그림에는 어울리는 것 같은데 9번인데 우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스님이다, 뭐 성직자라고 했는데. 네? 아, 본인이 집착 안 하고? 불경무하고? 이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나아요? 그 앞에서 이거 치는 애는 지금 누구죠? 주변에? 없어요? 그게 필요하시군요. 9번이신데 아내가 7이 있으면요. 조합 중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아내가 7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7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속성이에요. 세상에 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속성이고 명예와 야심이 있어요. 그런데 겉에가 지금 블루로 쌓여 있는 분들의 문제거든요. 자기 입 밖으로는 못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목탁 치는 애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했어요. 뭐냐면 나 대신 누가 나를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굴어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다 들어줘요, 일단. 내가 얘기할 기회를 잃어요. 난 얘기하고 싶어서 들어줬는데 듣기만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 초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속 편하게 그냥 다 배우는 거다. 이 모든 경험이 배우는 거다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이분 말씀대로 앞에서 목탁 치는 애가 필요해요. 나를 뻔뿌질해 줄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키우거나 이런 사람을 발견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발견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날 발견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아무라도 찍어서 본인의 의도와 생각과 마음과 원하는 거를 계속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는 누구 하나는 나를 대변할 수 있게. 혹시 직장 다니시나요? 직장에서 본인이 아무리 속 터져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럴 때는 나 대신 좀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누가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하시든지 하는 방법. 내가 직접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다른 도구나 툴을 사용하시는 그 목탁이 있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저도 새로운 걸 이제 오늘 배운 거죠. 앞으로 상담을 하면 이런 타입이 오면 본인의 목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지만 설명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뭘 이렇게 입 밖으로 내야 돼서 할때이 목탁, 그 기술력만 늘리신다면 상당히 전달 잘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두 가지가 붙으면 상당한 명예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직에서 임원으로 관리자로 이렇게 쭉 가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렇게 잘하는 어떤 분야 있죠? 뭐 영업이든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거를 잘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장을 만드셔서 본인이 이렇게 좀딱 봐도 신뢰감이 가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꽤 잘한다, 마스터다. 이 툴을 빨리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죠. 왜냐면 초딩이라서 빨리 학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딩들의 이 학교 사회에서 한 반에 이 초딩들이 있을 때 단연 선생님의 이목을 빨리 끌거나 나의 장점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고만고만한 애들 사이에서 빨리 반장이 되거나 뭔가 분단장이 되거나 줄반장이 오락부장이 되시는 게 좋은데 뭐 하나 특기는 있으셔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타고 난그 성향을 통해서 뭐 본인이 갖고 태어난 이걸 통해서 그 툴, 목탁을 찾으시는 게 사실 제일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목탁의 재발견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7이 밖에 있고 아내가 9이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7이 밖에 있고 아내가 9이신 분들은요. 그저 이거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상당히 화려해져요. 밖이 7이신 분은
본인의 스타일과 개성을 뚜렷이 갖고 계시고 근데 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상당히 업다운이 심합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좀 리더를 모실 때 너무 기분파, 카리스마파 좀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분이 초딩이다. 못 말립니다. 그 마구잡이로 자기의 툴을 갖고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게 왜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미지를 지금 이런 분처럼 돼도 안 돼도 막 얘기를 하셔야 되세요. 머릿속으로 정답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본인한테 들어온 내담자한테 이게 정답일 확률이 높으시니까요. 자 그러면은 유아기와 어린이 중에서 또 한 분만 더. 네. 6에 문이 14고 7세 시작. 6번인데 문카드는 14 템퍼런스예요. 그런데 이제 갓 미취학 아동이에요. 하지만 이 아동계에서는 또 좀 올드해요. 학교에 갈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6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가장 안정감 있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이 많다니까 걱정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 7세라서. 학교에 가면 알거든요. 학교 가보면 선생님이 누군지 알 거고 어떤 친구들이 온지 알고 시험 보면 내 성적이 나올 텐데 아무것도 지금 경험해보지 않은데 걱정만 하는 단계라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2번인데 뭐 템퍼런스에 7세라면 낙천적이에요. 걱정 안 해요. 그냥 아직도 학교가 뭔지 개념이 약한데 6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 템퍼런스라는 게 중요해요. 혹시 문카드에 템퍼런스가 있으신 분? 세 분이나 있으시네요. 문에 템퍼런스가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냐면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못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또 처지는 것도 싫어요. 이걸 계속 조율하려고 하니까 잔신경 되게 많아요. 눈치 되게 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눈치 안 보는 유형이 2번인데 템퍼런스인 경우예요. 9번도 좀 안 봅니다. 블루 계열은 자기만 눈치를 봐요. 워낙에. 이건 그냥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외부의 번호들은 주변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특히 6번은 자기 프레임, 환경 여기에 눈치를 대고 보거든요. 그걸 조율하려고 막 하는데 7세라서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 탓인 것 같아요. 엄마가 싸워도 내 탓, 상사가 화를 내도 내 탓,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다는 거죠. 7세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결혼하셨나요? 오래 해요? 연애 오래 하셨어요? 얼마나 오래 하셨죠? 5년. 그냥 하시면 잘 살 거예요. 5년이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아무리 고민해도 이 사람밖에 없죠? 5년을 분명히 산뜻하게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5년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자, 6번 분들인데 남자건 여자건 아직 미혼이시라면 석 달 만나고 하세요. 저번처럼 5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 결혼해도 잘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고민할 테니까 고민하면서 성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민하실 때 하나를 고민하세요. 해보고 나서 고민하세요. 전제를 깔고 하시는 거랑 전제가 나오기도 전에 고민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결혼하시면 시부모 모시면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그냥 아씨 뭐야 모셔 그리고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 다녀서 애를 맡겨야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해보고 나서 고민을 하시는 고민 원래 고민하시는 타입이거든요. 14가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6까지 있으면 정말 잔고민 쓸모없는 고민이 많아요. 거기가 7사야. 이거는 이런 분들이 오면 저도 깝깝합니다. 모든 고민을 꺼내요. 근데 다 안 해봤어요. 일단 하고 나면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템퍼런스의 역량을 가지실 수 있어요. 즉 본인의 가장 큰 능력이 템퍼런스에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시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이 삐걱삐걱할 때도 조율을 하실 거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조율하실 거고 그리고 싸워도 조율을 하실 거예요. 그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고민을 하시면 템퍼런스가 좋은 영향을 발휘하는데 하기도 전에 고민하는 건 소모적이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템퍼런스가 있는 분들은 전제를 두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템퍼런스가 문카드 있는 분들은 되게 창의적인 게 뭐냐면요. 이 상황이 딱 정해지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해요.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아주 좋은 발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템퍼런스가 아니고 7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예요.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겉에가 드러내지 못하는 성향이면 정말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7세라는 이 에이지에 있는 분들은 뭔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학교 가면 아니까 좀 더 낙천적이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청소년 시기 이 혼란과 이 중딩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충돌하기가 쉽고 그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또 후회도 잘하고 또 수긍도 잘해요. 미칠 노릇이죠. 왜냐면 중이니까.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만 하시면 애지간하면 좋으실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또 본인 거 한번 얘기해 보시고 싶은 게 계신가요? 몇 명 없었나? 자 그러면은 요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청년기입니다. 이제 20대에 막 이르렀어요.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에 해당되시는 분, 이 청년기에 해당되시는 분이요? 예, 꽤 있으시네. 아니세요? 특징이 이래요. 자, 손 들어보시죠. 예. 맨 끝에 계신 예, 남자분이시죠. 제가 눈이 안 좋은데 되게 핸섬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 해당이 되시죠? 14? 6월 25일에서 7월 2일에 해당되시나요? 결혼하셨나요? 아, 예. 일단 소울 카드가 어떤 번호시죠? 7번이시고 문 카드는요? 예? 16이요? 이분은 사실 겉과 안이 비슷하신 거예요. 밖에도 7인데 안에가 16이시죠? 1 더하기 6은 7이거든요. 그러니까 7과 타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다 갖고 계신 분이라서 사실은 7과 7이 있는 분들은 7의 속성을 거의 안 떼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요. 7의 7이신 분. 자, 7의 7이신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여성적이세요. 7이 조금 남성적인 캐릭터인데 저분이 되게 남성적이신 분이세요. 7과 16이 있어서 안카박이 있는 거거든요. 7과 7이 있으면 어떤 남성성을 발휘하냐면 아주 섬세한 남성성을 발휘해요. 그리고 그게 좀 지나치게 여성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세요. 아주 대단한 남자세요. 근데 발현하는 이미지나 에너지는 상당히 여성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자분인데 7의 7이신 분들도요. 겉은 막 화려한 것 같지만 되게 여성적이세요. 그리고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합니다. 7이 7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서로 마이너스를 주는 게 7과 7이 있을 때예요. 근데 겉에도 2고 안에도 2신 분들은 남성적인 확률이 훨씬 원해. 여성적인 게 같이 붙으면 남성적인. 그런데 남성적인 그 카드들이 같이 붙으면 좀 더 여성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7의 속성을 안카 박을 두신 게 저런 타입의 분이신데 거기다가 20대 중반이에요. 상당히 젊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애지간에서는 뭐 그렇게 잘 지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극단성이 있어요. 본인들은 맺고 끊는 게 정확하다라고 하시는데 본인만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질릴 대로 다 질르신 거거든요. 여한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 미지의 이 청년기이기 때문에 이 초딩이 갖는 어린이들이 갖는 호기심하고 달라요. 현실적인 호기심이 상당히 있어요. 이 현실적인 호기심이 뭐냐면 내 문제를 내가 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거
그리고 뭔가 유명한 거, 그것도 뭔가 이렇게 좀 트렌드한 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근데 이거 관심 끝나면 또 뒤끝 없습니다. 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서 항상 다음. 이게 전형적인 알렉산더 대왕의 번호예요. 7과 16이 있는. 그래서 늘 정복입니다.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빠질 때 되게 빠지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20대 중반인데 동시대에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 인간관계 공감을 키우는 시기거든요. 이 공감 지점이 뭐냐면 요즘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너무 대중적인 건 싫어요. 자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너무 대중적이고. 그래서 되게 대중적인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옷의 브랜드가 어떤 건가요? 닥스. 전에는 뭐 입으셨나요? 계속 닥스? 예. 이런 분들이 얼추 너무 대중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조금 달라야 돼요. 그 중에서 유명한 거야 됩니다. 전혀 증명이 안된거안 하세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 너무 눈에 안 띄고 무난한 듯 하지만 자기 스타일에는 좀 약간 특이하죠. 디자이너에게 이런 걸 요구하죠. 무난한 듯 화려한, 심플한 듯 델리케이트한 뭐 이런 걸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심플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청년의 기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기질에 조심하셔야 될 건, 남들도 그렇게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 호기심 때문에 주변이 너무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의 지출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재물을 쌓기보다는 항상 차라리 뭘 하시면 라이센스를 받으시든지 무슨 서리피케이션을 받으신 데서 자격증이라도 모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훈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며 이것과 함께 공유한 사람들 또는 그 대중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내가 여기 이 시대에 살고 있구나를 느끼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들 역량은 항상 이런 분들이 남들보다 딱 세보 앞장서요. 더 멀리도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다니면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한 조직을 트렌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장점은 확실히 있으세요. 중간 관리자로 좋고 조직 내에서도 회사 다니시나요? 승진에 이런 거 꿈꿔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외모를 확실히 꾸미셔야 된다는 거. 그 외모가 완성이 되면 말빨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되면 상당히 화려해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까 7과 7이라고 하셨죠. 생년월일이 언제, 월일이 언제시죠? 조금 뒤이시네요. 거기 가서 저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청년기에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써는 5번 교환 카드고요. 안에 문 카드는 8번인데 20대 중반 14. 똑같은 공감의 시대. 이 시기인가요? 예. 저분하고 똑같은 20대 중반 공감의 시작이 되는 시기인데 뭐가 많이 다르냐면요. 두 분을 동시에 이렇게 세워 놓고 싶을 정도로 저분은 7에 16이셨고 20대 중반 공감의 시작인데 같은 에이지지만 5와 아내가 8이 있어요. 일단 느낌이 어떤가요? 5와 8이 있어요. 그렇죠. 오빠 죽을 것 같죠?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자, 5와 8이면 정말 힘듭니다. 거기다 20대 중반이에요. 너무 공감하고 싶은 외로움이 있는데 저분처럼 드러내고 다니지도 못해요. 저분은 싫음 싫고 좋으면 좋아요. 근데 본인은 늘 불만족이신 거죠. 저분은 불만족인데도 말도 못해요. 앞에 5가 있죠. 아내가 8이 있어요. 자, 5번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솔카드 5번이신 분들. 자, 본인들이 남들과 잘 싸웁니까? 말다툼하고 때려본 적 있어요? 소리 질러본 적 있어요? 화내본 적 있어요? 애지간하면 똥이 들어와서 피한다라고 하죠. 참죠? 자, 8번이신 분들. 8번. 예, 잘 싸우시죠?
언니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요. 8번은 본인이 쌈따인 걸알때 귀여운 거예요. 자, 겉은 못 싸우는데 안에는 싸움꾼이 있어요. 근데 20대야. 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혈기를 5번으로 다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화병을 어떻게 할까요?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5번 분들,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풀어요? 5번 분이시죠? 어떻게 푸십니까? 저기, 우리 선생님. 이렇게 우아하게 풀어요. 언니, 8번, 어떻게 풀어요? 운동해요. 에이, 술 마시잖아. 그리고 운동해서 빼잖아요, 독을. 그리고 또 해장하잖아. 우아하게 그래요. 술 마시면서 뭐 해요? 욕하죠? 자, 5번과 8번,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이 안에 있는데, 혈기도 왕성한 20대라는 거죠. 저분 얼굴이 웃는 게 아니세요. 이런 분들이 언제가 제일 이 20대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에이지 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5번과 8이 가장 왕성한 때인데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 거의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번 얘기처럼 취미가 있어야 돼요. 고품격 취미. 5번은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할 수 있는 취미가 없으면 어디 풀 데가 없습니다. 언니는 무슨 취미가 있으세요? 자기. 예. 주로 뭘 배우세요? 아내가 뭐죠? 13이요. 자격증을 따거나 뭐 하거나 그걸 좀한 방향으로 모으고 계신가요? 예. 에이지는 어디에 해당되시죠? 뒤에 있으세요. 아, 7월 중에. 자, 결국엔 본인이 침잠할 수 있는 취미여야 되는데 두 분하고 다르게 본인이 8이라서 사실은 훨씬 더 역동적인 취미를 가지셔야 되세요. 이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걸로 푸시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더 맞아요. 왜냐하면 5번인데 20대이기 때문에 행동파이지 말로 하는 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움직여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뭔줄 아세요? 봉사예요. 고품격 취미. 봉사인데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봉사세요. 그래야 또 희열을 느껴요. 땀좀 닦아야 내가 뭘좀 했냐 이렇게 느끼거든요. 2번이신데 몇 번이라고 했죠, 아내가? 아, 9번. 이런 분들 움직이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땀나 죽어요. 주로 입으로 모든 양기를 풀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시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살 빼기가 힘듭니다. 근데 독하게 먹으면 또 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그 열정과 에너지를 막 쏟아부어야지. 그래서 뭘 배우실 때도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땀과 피가 본인들의 해결점이라고 보셔야 되세요. 근데 또 장점은 뭐냐면요.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일이 있다라는 거고 나를 부르는 데가 있다는 거고 내 역량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후반에 갈수록 승부를 거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그때도 내 열정은 죽지 않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이 타입들이 되게 싫어하는 상사가 있어요. 나한테 모멸감을 주는 상사들. 그리고 재수 없는 분들 있죠, 항상 위에. 이분들을요, 어떻게 쳐내는 줄 아세요? 은근과 끈기와 시간으로. 본인만 살아놓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없어졌죠. 기다리면 사라져요, 얘네들은. 왜냐면 이런 분들이 앞에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결국엔 이기시는 거예요. 5번이 적을 못 지르는 방법은요,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럴 때마다 고품격 취미가 있어야 그때그때 좀 풀고 가실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요 시기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엠프레스 3번이 선카시시고 문카드가 필오포춘 10이시고 그리고 미지 20대요. 우리 수제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3번에 필오포춘에 이제 막 20대예요. 어떤 느낌적 느낌이 오시나요? 아무렇게나 말하세요. 네네. 오, 예. 아, 이분 느낌 왔어요, 이분. 이제 작두를 타기 일보 직전이세요. 뭔가 감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느낌적으로 뭔지 알겠죠? 3의 10이면 3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 있어요. 일단 3의 10이면 밝아요. 느낌이 좀 애처럼 밝은데 거기다 20대요. 초밝아요. 그래서 좀 속이 없나 싶어요. 초밝다 못해 또 착해요. 속이기 딱 좋죠. 이런 분을 보면 제가 옥장판을 팝니다. 귀가 얇아요. 언니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다단계를 조심하시고. 친구가 뭐 사달라고 하면 거부 못하죠? 예, 전지상을 탕진한 다음에 늦었다라는 거예요. 거부를 하다 결국에 또큰 거를 저질러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대신, 주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3이 어린애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양하고 관계성에 있어서 아까 그랬죠. 부루마블을 하는데 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이상한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적어도 수준이 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미지의 20대 여름의 시작으로 이제 막 어른이란 삶이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다양한 경험을 섭렵을 하는데 지금 모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으는 힘이 없는 필오포춘 때문이에요. 필오포춘은 끊임없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한테 당했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내 돈과 열정을 쏟은데요. 그 사람의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샀고, 어떤 부분을 내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샀고, 내가 이래서 늘 밥값을 내고, 이래서 내가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본인의 필오포춘에 이 아라리 다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이 상황을 반복적으로만 하시면 힘드시면 20대이기 때문에 계속 나는 배운다라는 입장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하시는 일이 뭐죠? 설계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럼 매일매일 회사 가셔서 하셨던 가장 주요한 업무가 뭐죠? 도면 그리기. 얼마나 그렸어요, 도면을? 오랫동안? 10년을 도면을 그리는데 그 도면이 늘 같은 도면인가요? 결국 3인대 10인 분들이 다양한 어떤 변화무쌍한 일을 할때 적응을 할수 있는데 하나만 계속 그런 일을 했었으면 아마 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년간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건데 본인이 도면 그리는 일이 정말 본인 일이셨어요? 10년간 돈이 많이 딸리셨군요. 레저 뭐 좋아하세요? 오, 초젊다고 했죠. 전 중딩이라 그런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중요한 건
3번분들은 어디에나 안착을 좀 잘하는 장점이 단점이기도 해요. 10년간 하셨다라는 걸 할만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3번이 크게 책임감 없다라는 거 아까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10번 때문에 그 변화무쌍아 뭔가 시도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돈이 많이 딸려서 저처럼 쓰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일을 꾸준히 하시긴 했는데 어쨌건 본인이 이 2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장점이 있어요. 모든 새로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호기심하고는 달라요. 꽂히면 가요. 에너지가 좋아요. 의심도 할 만한데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연도 카드를 잘 살피신 다음에 뭐든 다시 취직하셔서 시작하세요. 돈은 꼭 버셔야 돼요. 왜냐하면 3으로 벌고 10으로 빠지거든요. 문카드에 10이 있으신 분. 아이고 돈못 모으십니다. 앞에서 어떻게 벌든 뒤로 빠져요. 필요 포츠는 그런데 재밌는 건요. 희한하게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빚 후막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막느냐가 중요하지 뭐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디에 쌓으시면 되냐면 경험 거기 축적해 놓으시는 게더 좋고 그 휘로포춘에다 3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미지의 20대면 이제 막 어른이에요. 뭐든 할수 있어요. 그래서 60, 70까지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새롭게 시작하고 배우는 거, 이 나이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보다도 젊게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동안이 많아요. 꾸미는 것도 막 이렇게 할머니인데 막 소녀처럼 하고 다녀요. 그걸 강점으로 살려야 멋진 할아버지 오빠라도 만나는 거예요. 친구는 항상 있어요, 어딜 가나. 이런 분이 저기 노인을 회장하는 거예요. 회장 오빠 여자친구예요. 왜냐하면 사교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 젊어서는 이제 약간 어린애 같으니까 좀 매력이 떨어지는데 섹시미가 좀 떨어져요. 애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초발랄이 먹히는 때가 오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니도. 저랑 같이 환갑은 혼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시작하는데 거기 빠지는데 의미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어지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 즐기세요.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속 회장 오빠 만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시면 되세요.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5분 할 자책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금방 기운 없어서 자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편안하게 사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돈은 무조건 버셔야 되세요. 뭘로 하시던 이제 엔간하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걸 하시면 좋으세요. 늘 변화무쌍한 상황,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거, 그리고 매일 일이 바뀌어도 할수 있어요. 도전이니까. 그런 분야로 가시면 아웃풋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으세요. 10년을 돈을 너무 쓰셨군요. 그 다음으로 이 청년기에는 즉 미지의 20대나 공감의 시작, 그리고 조용한 혁명가, 혹시 이식이 있는 분 없으세요? 본인 솔카드가 7의 아내가 휘로포춘에 이거 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아, 예. 근데 이일 정도면 그냥 주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루도 집에 있는 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애가 몇이시죠? 오, 일찍 결혼하셨네요. 아, 동안이시다, 이것이죠? 네. 대단하시네요. 자, 오빠, 준비됐죠? 거치 7이에요. 솔카드가 7인데, 아내가 휘로포춘이고, 이분 20대 중반, 조용한 혁명가래요. 일단 느낌적 느낌. 근데 이렇게 푸시를 해야 돼요. 본인들도 어거지라도 뭘 쓰셔야지 생각이 도는 거거든요. 희한하게 대단한 게 나와요. 자, 그냥 막 던지세요, 오빠.
네. 오빠가 나랑 나이만 비슷했어도 내가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돈 내가 줄게. 막 이럴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뭐냐면 자기 표현력을 갖고 있어요. 푸시하니까 나오잖아요. 쥐불놀이 하시듯이. 쥐불놀이 뭐죠? 예, 네, 그걸 왜 하죠?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이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 없나? 쥐불놀이를 하는 이유. 상당히 실용적인 의미면서도 놀이라고 해요. 화전. 이제 있는 거 없는 거막 던지는데요. 되게 중요한 게이 7하고 10이 있는 분들은요. 특이하게도 정말 재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살아요.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누구 돈이든 쓰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돈과 상관없이 7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7번 여자분들이 결혼하셨다면 사실 집은 마구간이에요. 집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내가 뭘 하겠다는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남편분이나 환경이 그걸 받쳐줬으니까 가능하셨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뛰쳐나옵니다. 내가 우아하게 살 수가 없으면 자기라도 떨어져 나오는 타입이거든요. 아니면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이 밖으로도 못 나가니까 상당히 우울증, 아니면 이제 애들한테 집착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가시는데. 7과 10이 있는 분들은 이거 정말 확실히 돌아다니셔야 되세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번 백화점이라도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과 어디라도 나가야 돼요. 예쁘게 차리고 나가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무언가가 지역이 있어야 돼요. 이 순환이. 그래서 나의 나와바리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되게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부로 계시면서 아이들을 키우셨지만 다르게 키우셨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그냥 조용히 내조하면서 아이만 키우진 않아요. 뭔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본인만의 어떤 정체성을 투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 모임이라든지 확실히 리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하기 싫은데 항상 뭘 맡겨요. 그럼 꼭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하다면서 잘해요. 난 이런 거 들어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싫은데 이러면서 막 마사지 받고 나갑니다. 그 뒷받침이 되신 남편분한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본인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본인이 돈을 벌고 떠나서 이제 좀 움직이셔야 되시는 때가 되셨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아이나 그 소사이어티로는 본인이 왜냐면 혁명가거든요. 무언가 다른 솔루션을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아까 그 7번, 7번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리드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또 10이기 때문에 또 다양해요. 오지랖도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 컬처도 높다라는 거예요. 10이 안에 있는 분들 컬처도 되게 높아요. 컬처가 높다라는 건 한량이라는 얘기예요, 언니. 3에 10이면요. 한량이 직업이에요. 그냥 인생이 쾌락주의예요. 그게 사라지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즐겁게 살잖아요. 그게 직업이 되고 돈이 돼요. 그걸 찾으시는 게더 맞아요. 뭐 스킨스쿠버? 그거라면 본인이 사심 없이 그걸 팔수 있어요. 스킨스쿠버 가게 주인이랑 사귀어서 그걸 파시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은 본인이 그게 즐거우면 주변에 소문 내는 데는 짱이라는 거죠. 저 타입이 상담을 오면 제가 되게 열심히 해줍니다. 왠지 아세요? 소문을 잘 내요. 나가자마자 야야야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일단 계속 누구 속인데요? 누구 속인데 다 저분 속이에요. 자, 7번, 7번에 16번 저분을요. 계속 의심을 하면서 쫍니다. 저를. 아닌 것 같아요. 은근히 즐기시면서 소개는 잘안 해요. 하지만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7에 10이잖아요. 호기심 만발이에요. 그리고 되게 사교성이 좋아요.
10은 그냥 일단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개혁가, 이 조용한 혁명가이기 때문에 나서진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항상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서 보통 모임이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컬처에 해당되는 그 소사이어티에서 본인이 거의 돈 안 받고 일한다. 나는 격이 있으니까. 하지만 봉사는 또 아니에요. 내가 여기 핵심이 돼서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다를 하셔야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상담을 하셔도 이런 분은 여럿을 동시에 하시는 집단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거기에 내 리드가 리더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금방 바닥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짧게 하시는 그런 항상 그런 방법이 좋아요. 아내가 10이 있으면 주기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바꿔줘야지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죠. 거기다 조용한 혁명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싶다라고 할때 항상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은 드러냈지만 저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항상 나서는 일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세련되게 하실수록 좋으시죠. 그래서 20대라는 건 청소년기는 방황의 시기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시기라면 청년기는 이제 뭔가 리드하고 싶다라는 사실 상당히 7번 정 요소 그리고 10번 정 요소 그리고 8번 정 에너지 8번은 좀 7번 적인 요소로 많이 보시면 되세요. 좀 젊고 푸릇푸릇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지막에는 존재감의 성장 20대 중반 이 사람들 이게 청년기가 발달해가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세상에 노력하고 공감을 하고 개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타인한테 내 존재감을 알리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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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